오늘이 만보 네이버 챌린지 프로그램에 도전 100일. 저는 매일 만보를 걷기로 했고요. 오늘이 17일일 건데요. 보시다시피 현재 밤 9시 41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9,400걸음을 걸었고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제가 어떤 곳을 걷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가 볼까요? 그냥 패스하시죠. 오늘의 미세먼지는 아침에만 해도 양호했거든요. 드디어 제가 내일 모레 글피 3일 후면은 제주도를 갑니다. 드론 촬영은 제주도에서는 처음인데요. 거의 일주일 머무를 거고, 그 일주일 머무르는 동안 관제권 내나 아니면 비관제권, 그러니까 비행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뭐 기타 여러 지역의 항공 촬영 허가도 받고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네요. 제가 그 처음에는 그냥 좀 힐링 차원에서 올레길을 좀 걸어볼까 했었는데, 그래도 가는 김에 사진이랑 드론을 촬영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스케줄을 잡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촬영을 못할 것 같고요. 직접 촬영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9천 몇 걸음이었는데 금세 만 걸음은 됐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어떤 곳을 걷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액션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응급실에 한번 갔다 왔죠. 근데 전화위복이라고 응급실에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예전에 정상적인 습관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제가 지독히 아주 미칠 정도의 그런 아주 심할 정도의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편집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두 달 동안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한 4일? 4일 정도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저한테는 아주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가 제가 자주 가는 집 근처 초등학교고요. 아직
날이 더워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네. 아, 겨울에 굉장히 지금까지 살면서 눈도 이렇게 안 내린 적도 없었고 정말 안 추웠어요. 눈을 제가 구경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거 대전 지역은 원래 눈이 안 옵니다. 눈이 와도 바로 그날 거의 대부분 눈이 녹아버리니까. 뭐 얼마 전 뉴스를 봤더니 올해는 별로 안 더울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큰 기상이변이 발생이 되고 많이 더울 곳이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100일이 끝나면 업그레이드해서 한 2만 걸음을 도전해볼까. 사실은 이 만 걸음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한 이틀 전부터는 제가 좀 패턴을 바꿔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지금 이곳 초등학교로 와서 한 1시간 정도 걷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여유있게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거고요. 원래는 좀 속보로 좀 걸어줘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워서 부담이라기보다는 제가 싫은 거죠. 걷는 게 더 좋아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음악을 들으면 좋은데 음악보다는 핸드폰을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생각보다 되게 아담해서 어제부터 오늘 상당히 사람이 많네요. 최근에 보니까 핸드폰 중독도 이제 병이라고 해서 2020년인가요? 어? 지금 보셨나요? 지금 조명이 다 꺼졌습니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10시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10시 이후에는 물론 걸어도 되긴 하지만 안전 기타 이유로 조명을 다 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1시간 정도는 계속 운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이게 한 2년 됐나요? 2년 됐는지 3년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담배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좀 안 좋으면 안 좋다기보다는 매일 그런 건 아닌데 주위에 누가 담배 피거나 그런 사람이 싹 지나가면 아직도 목에 이제 이렇게 가래가 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뭐 인생의 3분의 1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배를 3갑까지 피웠었거든요. 담배를 3갑을 피려면 하루에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시나요? 한 2시간 반에서 정말 한 3시간까지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담배를 필 만한 흡연 구역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특히 그렇죠. 유일한 공간은 이제 차 안이나 아니면 뭐 시골 벌판. 근데 도시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 담배 끊으면서 제가 이제 이 담배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알란지 모르겠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그 담배 끊어서 보험료도 그러니까 한 1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았고 월 만원인가요? 보험료도 할인도 받았고 어딨어? 일석이조입니다. 그 담배 요즘 여성분들도 담배 많이 피는데 담배 끊고 이참에 보험료도 할인 받고 환급도 받고 그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제가 이렇게 액션캠을 들고 혼자서 장시간 떠드는 경우는 태어나서 제 인생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에 좀 다이어트를 해서 제 얼굴을 오픈할 그날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네요. 저는 한 20분 이상 지난 줄 알았더니 액션캠 켜고 난 지금 시간 13, 4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핸드폰에 예 보시다시피 만 걸음 넘었죠? 요즘은 추억 갑자기 골목길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촬영했던 것이 골목길인데요. 우선 가까이 있다 멀리 안 가도 된다. 시간이 많이 안 든다. 언제든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두세 가지만 해도 엄청 큰 장점이죠. 근데 실제로 뭐 일출이라든가 아주 이쁜 꽃이라든가 이런 걸 촬영하려면 뭐 섬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해야죠. 제가 뭐 사진을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니라서 저기 보면 밤이라서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먹구름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저희 블로그 이후 중에 어느 한 분이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아우 죄송하네요. 이렇게 목이 꺼글꺼글하고 기침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까는 그리고 제가 지난주 한 10일 이내죠? 지난주인가요? 김광석 길을 처음 대구에 있는 김광석 길을 갔었는데 거기에 제 유튜브에 그냥 좋은 사진이라고 하기 그냥 추억이죠. 그냥 내가 대구에 그렇게 많이 자주 갔지만 그렇게 자주 들었는데 김광석 길에 대해서 하지만 한 번도 방문을 안 해봤다. 가는 길에 시간을 내서 가봤더니 밤 10시 반에 도착을 해서 사진 불이 나게 한 1시간 정도 찍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막창집이 있고 라이브 음악도 있고 파막창 2인분에 소주, 참소주, 대가면 참소주, 참소주 1병에 소주 1병. 그리고 된장찌개, 공깃밥. 그렇게 먹고 중간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마 그날을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기타를 치면서 그 고인이 된 김현식 씨의 그분의 노래를 거리에서나 비처럼 음악처럼 여러 노래를 불렀는데 그 사실 잘 몰랐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냥 뭐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 김광석 길, 김광석 그리기 길 거길 갔더니 1집, 2집, 3집 뭐 쭉 벽에 제가 그걸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나름 그분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갑자기 트랙을 돌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문득 기분이 좀 속된 말로 꾸리꾸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추억이라는 게 머릿속에 기억, 뭐 회상 한 번 탁 스치고 나면 뭔가 명확하게 그 좋은 추억이나 회상으로 회상이라 그래야 되냐 이렇게 기억에 딱 남게 되면 그 순간 어떤 음악이나 음악 특히 음악이나 영화로 함께하면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아까 하늘을 봤더니 왠지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 비처럼 음악처럼 들고 블로그에 그냥 아주 짧게 올렸죠.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근데 다행히 어떤 분이 내일 비가 온다고 그래서 지금 하늘을 봤더니 먹구름에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살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도 처음이긴 한데 요즘 주위에 저와 친한 분들이 저보고
교회를 가자고 자꾸 그럽니다. 이게 참 이게 나이를 먹는 걸까요? 물론 이제 종교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20대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 장비구나.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길게 생각을 안 하고 누가 이렇게 콕 저를 찔러요. 그러면 저는 바로 반응합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단세포.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참 다양하긴 한데 아 오늘 제가 오늘 낮잠을 자서 그런가요? 아니 초저녁 잠을 자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미세먼지가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그래도 노래방 가면 노래 좀 합니다. 오늘 참 잘 떠드네요. 제가 생각해도 특별한 주제 뭐 레퍼토리 없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한번 시간을 볼까요? 예. 벌써 2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번도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올리려고요. 이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누가 뭐 안 들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안 봐주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뭐 볼 그것도 없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깜깜한 밤인데 누가 이걸 봐주시겠냐마는 어쨌든 뭐 지구가 돌듯이 시간도 가고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한 깜깜한데 한번 잡 보여드릴까요? 보이시나요? 전혀 안 보이실 텐데 지금 한 15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떠들지 않으면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이게 참 SNS를 안 하면 아니 SNS를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결과가 미국 통계 결과를 KBS인가요? 어디 방송사에서 뉴스에 나오는 시청 뉴스에서 보여주는 걸 봤는데 조금 제가 그런가 싶네요. 근데 이게 참 사람마다 뭐 디스크 9가지 유형이니 뭐 MBTI 16가지니 뭐 별의별 이상한 뭐 검사부터 해서 누구는 아직도 혈액형을 가지고 있고 따지고 그러는데 그런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은 수십만 가지의 다양한 유형인 것 같아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격, 살아온 습관, 그 주위의 환경, 문화적인 차이, 나이, 종교, 기타 여러 지리적인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게 관계죠. 관계, 관계 형성인데 요즘은 혼자서 편집이나 촬영이 되는 걸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물론 등산이나 이런 걸 다른 동호회 자주 가려고 하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래도 지속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게 아닌 약간의 단발적인 인스턴트적인, 근데 이게 참 좀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뭐 기타 1차, 2차, 3차, 4차 혁명 그러면서 이 어떤 고립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이솔레이션? 한 두 가지가 같이 양립 같이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사회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 너무 어려운 얘기,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2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썰이라 그러나요? 제가 참 태어나서 혼자서 이렇게 썰 푸는 거 처음이네요. 이렇게 풀다가 나중에는 방송을 하는 건가요? 그러려면 근데 이게 껌껌해 하니까 그 화면을 다른 걸로 바꿔도 되겠네요. 어차피 편집은 제가 하니까요. 아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4K 영상으로 촬영하는 액션캠. 아마 이게 근데 직접 이걸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4K 영상이랑 일반 그냥 1920, 1080의 뭐 HD 영상이랑 4K 영상이랑 인코딩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액션캠 자체가 지금 제가 촬영할 때 4K로 촬영을 하니까 인코딩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인코딩은 처음에 4K로 제가 했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4K가 아닌 촬영은 당연히 이제 뭐 4K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뭐 당연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전 목표 100일 달성 만보 걷기 포토 안 세상에 여정인가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